안녕하세요. 삼성 기어 S2, 기어 S2 클래식의 모든 것. 그야말로 토탈 인포메이션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장세별입니다. 저는 우선 다양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이 원형식의 디자인이 정말 좋았습니다. 적당한 무게감과 원형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최적의 착용감까지. 손목시계는 역시 원형 디자인이 대세죠. 그리고 기어 S2는 취향에 따라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정말 쉽게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상에도 잘 어울리죠. 원형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기어 S2의 또 다른 장점은 이 한 칸씩 돌려서 아주 쉽고 빠른 원형 휠입니다. 시계 화면과 다양한 위젯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 하거나 또 원형 휠을 회전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 있고요. 휠을 돌리기만 해도 메뉴 선택, 이미지 전환, 메시지나 메일 내려보기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메시지, 메일, 카톡, 부재중 전화 등 다양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모티콘이나 음성인식, 키패드로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냥 돌리면 되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정말 편합니다. 기어 S2는 교통, 금융, 메신저 등 일상의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요. 기어 S2를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기능은 아무래도 메신저 알림인데요. 카카오톡이나 메일 알림을 바로 알 수 있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과 기어 S2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즐겨 사용한 캐시비의 교통카드 기능 사용해보시면 정말 기어 S2 없이 나가기 싫으실 것 같아요. 기어 S2에서 앱을 실행할 필요 없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끝! 정말 쉽죠? 그리고 전국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교통카드 앱입니다. 급하게 은행을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을 때 이제 기어 S2가 있으면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앱을 실행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재 잔액,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지갑을 두고 왔어도 ATM 인증번호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전자금융 거래를 차단하거나 켤 수 있습니다. 참! 가장 처음에 영상으로 소개한 골프나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골프나비 기대하신 분들 많으시죠? 거리 측정, 고저차 측정에 자동 거리 측정까지 이게 끝이 아니죠? 구축 센서로 스윙 스피드와 템포를 분석해준답니다. 거기다 스코어 관리도 되니까요. 골프장에서는 정말 기어 S2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헬스 코치, S 헬스 기능도 뺄 수 없죠. 기어 S2의 SLS는 정말 편리한데요. 어떤 운동을 했는지 자동 인식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24시간을 분석해서 활동한 시간을 이렇게 원형으로 보여준답니다. 이게 제가 운동한 시간이네요. 활동하지 않은 시간과 운동한 시간의 색이 확 달라서 한 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신 양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면 되니까 정말 편하죠? 그리고 커피향을 줄이고 물을 많이 먹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죠? 고릴라 글래스 3로 스크래치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IP68 등급의 방진, 방수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4.4, 램 1.5GB 이상을 제공하는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편리합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올려놓기만 하면 끝! 무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없어도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3G 모델이 있으며 와이파이로 연결하면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어 S2, 아름다운 디자인에 생활에서의 편리함까지 갖추었습니다. 정말 일상에서 유용한 기능들만 쏙쏙 모아놓은 기어 S2, 기어 S2 클래식. 이게 끝이면 섭섭하겠죠? 기어 S2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숨은 팁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기어 S2만의 특별하고 멋진 활용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어 S2는 원형 휠뿐만 아니라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위의 버튼은 스마트폰의 뒤로 가기 버튼이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아래 있는 이 버튼은 홈 버튼으로 시계 화면에서 누르면 앱스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화면을 누르면 다양한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고 빠른 실행 화면을 길게 누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편집할 수도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앱, 위젯은 이렇게 꺼내두면 정말 편합니다. 멀티미디어 사용도 빼놓을 수 없겠죠? 기어 S2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저장 공간에 음악을 넣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별도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잠깐 산책할 때 스마트폰이 없어도 되니까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진을 전송받아서 볼 수도 있는데요. 짜잔! 이렇게 휠을 돌려서 사진들을 쭉 보고 워치페이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으셨나요? 기어 S2의 내 휴대전화 찾기를 시작하면 짠!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울려서 쉽게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도 내 기어 찾기로 똑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화면을 오래 누르면 짜잔! 보시는 것처럼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만의 워치페이스를 약 6천여 가지의 조합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워치페이스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침, 분침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나만의 워치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치페이스만으론 아쉽다고요? 기어 S2와 기어 S2 클래식은 보시는 것처럼 쉽게 이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나만의 기어 S2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어 S2 클래식은 일반 시계 20mm 스트랩을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사용하면서 찾은 꿀팁만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기어 S2를 직접 사용해보시면 아, 이거 정말 편하구나 하실 거예요. 눈부시게 모든 순간을 새롭게 삼성 기어 S2, 기어 S2 클래식 한번 직접 착용해보세요. 정말 다르다는 걸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세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